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네, 선생님. 밖에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처음부터 해피하게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우슥 떨어지는 게 기가가 그냥 장난 아니네 그냥. 네. 요즘에 지금 여기저기서 구독자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정말 아우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막 영업정지들 막 당해서 굶어 죽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아무리 저희도 보살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는 바빠 죽겠으니까 이제 굿단 가면은 그 강아지까지 챙겨야 되네요, 내가. 그러니까. 강아지요? 네, 강아지까지. 네. 근데 너무너무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저희 친정 쪽에도 어제인가 그제? 결국에 그 집사님이 그 교회 집안이 딱 하나 있어, 우리 집안에. 네. 그 집사래. 그분이 강화문 어디 다녀와가지고 우리 언니 집에 와서 애매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형부랑 조카가 격리 중이래.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네.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거기 와서 또 애매를 봤다네. 8.15 집회 때 다녀오셨나 보네요. 그니까. 이런. 아니, 그 사연이 왜 그러냐, 진짜. 그죠? 네. 교인이야, 교인. 그잖아. 네. 그래서 지금 막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카톡을 올리고 했는데. 네.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이고 힘 받으라고 딸랑 한번 흔들어 줘야 되겠네요. 네. 딸랑이가 묘하게 힘을 주는 그런 게 기운이 있대요. 네. 딸랑 여기는 한부덩 은방울이 아직도 집으로 못 오고 있어요. 구땅에 계속 있죠, 선생님. 네. 그 운방울이 가면은 저는 막 운방울만 보여요, 구땅 가면. 네. 집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야, 선녀가. 그걸. 아. 못 가져오고 있다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운방울 사줄 사람 한 사람 찾아야 되나? 아, 흔들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면 7월 추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9월 2일, 백중이고요. 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행사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7월 7일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네. 마무리 단계고 준비도 다 됐고요. 근데 이제 백중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7석은 대단한 인원이 많고 어마어마한 몇백 명이에요. 몇백 네. 명. 250명 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백중은 아직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업무를 이렇게 빌어주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천도를 못 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행사라서 네. 아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 신도 정도 그다음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행사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백중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가족만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돈은 없고 조상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은 돈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언어를 갖고 간 이런 조상님들 한이라도 풀어주자 해서 이렇게 백중날 이제 작은 이렇게 정성으로다가 해서 편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기 집안이 유난히 풀리지 않거나 힘든 사람들은 구실하는 게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돈이라마 백중 때 이렇게 불쌍하게 가시거나 어니 맺히고 이런 사람들 조상이 있다면 그때 통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는 것도 매우 현실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월 7석 날은 이제 저희가 뭐 한 250명 이상이 되는데 이제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시면 이제 점심 식사도 하게 해줄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해져서
저희 법당 주변에도 저기 병원에 바로 병원에 코로나 2명 확진자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는 신랑들이 이제 코로나 안 걸린다 맨날 그러셔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냥 다녔어요, 제가. 네. 근데 그래도 은근히 신경 쓰여갖고 제 사무국장이 막 마스크를 사다가 관계를 쓰여주더라고요. 네. 해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는 여기 마스크 쓰고 상담을 합니다, 법정에서. 그러니까 네. 출석날 이렇게 오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착용 안 하시고 오시면 여기서 마스크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은 내 자녀들에 의한, 내 가족들에 의한 그런 정성을 하늘에 올리는 것이니 마음을 이렇게 순수하고 정결하게 해서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니 해도요, 우리가 뭐든 기념일 때 해야지 좋잖아요. 네, 뭐든. 맞아요. 예. 물론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아기들을 빌고 가족을 빌고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특히, 예, 진짜 출석날은 그날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 우리 인간사 이렇게 다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칠성전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 조금 이렇게 비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집은 다 사람마다 법당 이렇게 경영하는 방침이 다릅니다.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뭐 17살까지만 팔면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국어책이나 수업 공식적으로 사는 거 아니죠. 그건 어릴 그렇죠. 적에 배워서 해서 나중에는 다 응용해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출석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거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가지예요. 내 자식을 하늘에 팔아서, 내 가족을 하늘에 이렇게 칠성전에 팔아서 정성을 올리고 평생 기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뭔가 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자꾸만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명이 좀 짧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네. 아이들은 나이랑 정말 상관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네. 기도라는 거는 뭐를 기도할 것인가? 그 명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칠성전에 보고를 하고 칠성전에서 돌봐주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칠성전에 파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호생들이, 저도 그날 알았어요. 제 입에서 통해서 병호생들이 이렇게 칠성전의 자식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정말 병호생들이 띠가, 저도 병호생이지만 띠가 그렇게 굉장히 좀 세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잘만 빌면 천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7월 출석날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아마 그날은 누가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로 돈 없어, 근데 뭔가 큰 죄라도 한번 하고 빌고 싶어, 오세요. 네. 오셔갖고 비빔밥도 드시고 빌다 한번 가시면 그냥 집에서 그냥 퍼들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빌고 가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종교든 간에 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살 길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도 조상이 도와줄 거고 신령이 도와줄 거,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공부해도 안 해도 그만이고 똑같이 상 주면은 누가 공부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는 저승이나 이승이나 똑같습니다. 노력한 자에게 뭐라도 이게 돌아가는 일이니, 이번 7월 칠성날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다 해서 오셔갖고 떡이라도 좀 주시고 해서 이렇게 빌고 갔으면 좋겠고, 코로나니까 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서류가 A니까 그날 네. 몇명 오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그래서 서류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해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저희 한국에서 1인자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 그 행사를 같이 합니다. 네, 네. 왜냐면 혼자서 못해요, 인원이 많아서. 네. 그래서 몇 분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돼요. 그날 공식적으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늦어도 4시까지는 다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 집 오시면. 너무 네. 늦게 오면은 저희 법당에 사람 없어요. 왜냐? 4시부터는 굿당으로 또 일하러 갑니다. 네. 왜냐면 충분히 아침
몇 시부터 4시까지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큰 굿도 4-5시간이 끝나는데 6시간이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리고 4시 넘어서 와가지고 있다 없다 서운하다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왜냐면 저희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날 또 아 칠성날이라고 죽어도 우리는 칠성날 일하겠다 하는 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칠성날도 내시면은 부당에 가니까 미리미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그렇게 백중은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니 좀 잘 생각하셔서 아까 어떤 분은 그 한 분을 신청을 했어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분.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자기가 마음에 걸린 분만. 아. 네. 왜냐면 만약에 세 분만 한다 해도 돈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세 분만 해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바빠서 그런데 직접 전화 오면은 지금 얘기해 보니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백종을 몇 사람 몇 사람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고 또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꽂혀야만 제가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근데 네. 내가 이렇게 전화로 뭐 바빠 죽었는데 전화 받다가 아니 선생님이 그것도 기억 못해? 내가 전화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체크가 안 되면 될 수가 안 나요. 왜냐면 금방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도 여기서 상담 또 들어옵니다. 제가 네. 컴퓨터도 아닌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순간은 기억해요. 아 알았다 하지만 네. 사실 까먹어요. 아. 왜냐면 워낙 이렇게 찾아든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올해 이렇게 개인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8월달 말일까지 이렇게 9월 초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백중에 이렇게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조상의 덕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9월부터는 조금 그래도 뭔가 조금 피어나는 형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 나를 갖다 큰 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뭐 사주팔자 판 것도 그것도 뭔가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거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국어책, 수학책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도. 내 네. 사주를 팔아서 기도한다는 개념. 그래서 칠성전에서 나를 돌봐준다는 개념.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나이가 따로 뭐가 필요해요? 애기하고 무슨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기도예요. 우리가 굿도 여러 굿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나 그것도 다 사업의 기도, 재수의 기도, 다 염탐의 기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맞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굿을 하고. 그렇지만 당신들은 칠성전을 판 사람은 칠성을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칠성을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 이제 그날, 어떤 분들은 그날 와서 사주를 팔겠다 막 하는데 그날은 바빠서 사주를 못 팝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한 사람만 틀어잡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기 하나 사주 파는데 기본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정문을 해서 다 풀어내야 되니까. 네. 이미 판 아이들만 그 후에 예, 칠성날 팔 수가 있고요. 네. 그날은 따로 팔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리 팔면은 그때 재차 다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경문은 이미 다 끝내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칠성전에 기도하면서 정성 올리는 거거든요. 네. 내가 아무개가 이렇게 있으니 잘 보살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자식이 더 훌륭하게 아니면 앞으로도 내 가족이 더 건강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이렇게 정성 올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재물값 5만원씩 냈다 하나 10만원씩 냈다 하나 그래도 이왕이면 막걸리 한 병이라도 사오는 그런 아량 그 마음의 정성입니다. 네. 막걸리 100병 사업받자 제가 제 차가 못 먹습니다. 다 신장님과 조상님 드시니까 네. 혹시 이렇게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담배라도 막걸리라도 소주라도 네. 선내 애기시들 가자라도 돈 몇 푼 안 들어요. 그런 거는 만 원 안 짜게 다 네. 이렇게 사다 올리는 그런 마음의 아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 당신들도 복 받으라고 제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날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늘이 쫙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만 명이 얼른 그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잡아줘? 시청자에서 내 손을 다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못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억울해. 네. 그러면 뒤쳐져서 떨어지게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자기 자손이 잘 안 풀리거나 가족이 잘 안 풀리면 진짜로 이렇게 돈이 진짜 없어. 창피해서 말도 못해. 이 정도면
살짝이 오세요. 내가 누군지 몰라, 다, 솔직히. 아니, 내가 200몇 명을 어떻게 알아? 왜냐면은, 전화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얼굴 모른다니까. 그럼, 저 엄마도 팔았나 보다 하지. 그치?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판 사람은 내가 누구 엄마인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다 떠들어 누구 엄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본인은 이제 안 팔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봤나 보다 하면 돼. 바빠 죽었는데. 그쵸? 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마 이렇게 엎드려서 정성을 이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가을을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